우와, 엄청납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저 손보다도 훨씬 커요. 제 다리만 해요. 이야. 안녕하십니까, 솔바이팜의 김PD입니다. 여기 평택에 왔거든요. 이제 모종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작물인지 한번 가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게 뭐예요? 녹과예요. 오이. 오이? 아, 녹아. 기장님 안녕하세요. 아, 녹아길 지금 심나봐요? 네. 5월달에 심어요. 5월달에요? 네. 이건 어떻게 심는 거예요? 물 주고. 아, 하나씩 놓으면. 네. 아, 한 분이 쫙 놓으면은. 네. 뒤따라가면서 땅 속에 이렇게 넣는 거네요? 네. 오. 야,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 1000평이요. 1000평이요? 네. 1000평에 얼마나 심어요? 1000평 한 1200개. 1200개? 네. 어,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다 심어요. 어, 그러면 언제 수확하는 거예요? 6월 말이래요. 여기 지금 한창 노각 수확 중이거든요. 노각을 따고 계시고, 여기 저분이 이장님이세요. 한 달 전에 만나 뵀죠? 누가? 우와, 엄청납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저 손보다도 훨씬 커요. 제 다리만 해요.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한 달 전에 노각 심을 때 왔었거든요. 네.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수확하시는 거예요? 한 달 15일. 한 달하고 15일이요? 네. 와, 근데 엄청 수확량이 엄청나요. 네. 몇 개씩 수확하세요? 하루에 한 70짝씩. 70짝이면 네. 한 짝이 얼마예요? 한 짝에 12,000원 가요. 10개. 84만원 분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면 하루에 84만원 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건비. 아, 그렇죠. 아, 대신에 이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왜. 아, 그래요? 심고 나서 지금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 대비 좀 어때요? 투자는 많이는 안 되고요. 이 노각이 최고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다른 작물에 비하면 좀 괜찮은 네. 편이 되다 그거죠? 네. 좋은 노각은 어떤 노각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이런 게 좋죠. 아니, 근데 다 똑같아 보이긴 한데 네. 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1등품.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요거 이게 요게는 2등품. 이게 틀리잖아. 어, 색이 좀 다르네요. 네. 크기도 그렇고. 네. 근데 색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조그맣을 때부터 늙은 오이예요. 원래 품종 네. 자체가? 네, 자체가.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는 주로 어떻게 먹어요? 저기 까서 채로 썰어갖고 이제 소금에 절여서 그냥 고추장에 묻혀서 먹죠. 자, 드디어. 이야, 그런데 요 씨는 다 발라야 된대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된대요. 아, 여기는 근데 분위기는 좋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시골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 시골 분위기에 딱 맞게 앞에 딱 맛있는 시원한 열에 맞게 비빔면 오이 올리잖아. 네,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그러죠. 고명을 네. 올릴 거야. 네. 우리가 시골 와가지고 먹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비벼요. 근데 이거를 비빔면 끝. 아, 향은 너무 좋네요. 아, 오이 향이 너무 좋다. 이렇게 요 노각에 비빔면에 싸서 맛을 보겠습니다. 자, 와, 이거 노각 뭐야? 왜 이렇게 아삭해? 피디님, 와, 일반 오이랑 달라. 이거 진짜? 뭐야? 저 노각만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아삭해. 그죠? 일반 오이랑 다른데 이게 노각이구나. 너무 맛있는데? 요게 제가 채를 썬 거예요, 여러분. 요게 채를 썬 거예요. 그냥 채 썼다. 맛은 오이 맛이네요. 오이 맛보다 더 그 오이의 시원해. 향이 더 많이 나지 않고 시원하죠? 네. 맛있어. 근데 진짜 아삭거린다. 저는 노각을 누가 먹나 했어요. 시골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어머, 이 노각이요. 아, 맛있네. 맛있다니까. 너무 맛있는데, 노각?
이장님 너무 맛있다. 너무 아삭거리는데요? 오, 오, 오이, 노각 제가 더, 일로 오세요. 이장님 오시고 노각 더 자를게. 너무 맛있다 이장님.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냥 집에서 요거 비빔면도 맛있네. 아 진짜 어쩌세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잖아 사실 네. 이장님. 이거 별미예요. 어렵게 힘들게 덥게 막 면 삶아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이거 삶아가지고 노각 하나만 있으면 온 식구 다 먹을 수 있어. 1,500원이에요. 맛과 식감이 완전 또 다른 느낌입니다. 네. 비가 안 오면 이놈이 계속 안 오면요? 계속 안 오면 이놈이 써. 그러니까 지금 비가 와서 다행인 거야. 네. 식재료만 좋으면 그 어디에 들어가도 맛있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보다 아삭함이 어? 2배 정도. 그렇지 않아? 참외? 참외는 달지. 아니, 아니, 아삭함, 그 식감이요. 그렇지. 그거하고. 한 참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참외. 맞아.